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 시간은 9시 31분이고요. 저는 고속도로 톨게이트 앞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차량 소개해드린다는 깜빡해서 여기 잠깐 안전한 곳에 세웠고요. 오늘 볼 차는 2017년 9월에 출고된 쌍용 뉴 체어맨 W CW700 VIP 트림입니다. 주행거리는 24,405km. 와, 새 차죠. 판매 가격은 2,780만원입니다. 좀 다소 비싼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지만 주행거리가 워낙 짧기 때문에 사고는 없는 차고 일산화탄소 0.1 단화소도 15ppm입니다. 특별한 특이점은 없고 성능점검상 체크되어 있는 부분도 별다른 건 없는데 입고 기간은 한 3주 정도 되었습니다. 소유자 변경은 1회가 있고 내차폐에는 1회에 36만원이 있습니다. 자차 미갑 기간이 1년 정도 있네요. 보험이력은 공임 98,000원, 도장 27만원. 뭘까? 운전석적으로 수리는 한판 정도는 있어 보이는데 가서 보면 알겠죠.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아, 나 전기차도 줄줄이 가네. 저기 봉고 전기차. 저건 뭐야? BMW. 네, 여기서 거기는 마산에 있죠. 마산 진해라고 해야 될 진해라고 해야 되나. 어제 여기 장마전선이 남쪽에 이제 대한해협에 머물렀었거든요. 그래서 좀 걸쳐 있었는데 비가 많이 왔어요. 이제 밤새도록 비가 왔었습니다. 여기는 너무 가물어가지고 비가 좀 많이 왔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비가 좀 왔고 사실 이거보다 좀 더 와야 되는데 이렇게 한 너댓 번 정도 더 비가 내려야 되는데 그치 않네요 비가. 처음에는 또 매니아층이 있더라고요. 이게 차를 타보면 확실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현대기아차 혹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현대기아 에쿠스, EQ 뭐 시리즈 이런 차들하고 좀 다르죠. 주행감이 확실히 좀 더 진중해요. 차가 와 이렇게 묵직한가? 아니 무거운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묵직하고. 그런데 이 차도 뭐 700은 제가 운전을 해봤었으니까 예전에 진짜 차 안 나가더라고요. 진짜. 아 근데 승차감 좋은 건 인정. 승차감 하나는 진짜 좋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제 이 체험엔을 사고자 하시는 분들이 뭐 차의 성능? 운동 성능? 뭐 이런 거 보고 구매하시는 건 아니니까 차의 이제 신뢰도? 그 다음에 승차감 뭐 이런 거를 보고 구매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사실 뭐 기본 근간은 메르세데스 벤츠의 것을 가져다가 이제 시작을 한 거니까요. 사실 구형 벤츠라고 봐도 무리가 없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구형이지만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그 만회하층이 있을 법한 수긍이 가는 그런 차이고 또 실제로 차를 타보았을 때도 굉장히 고급스럽게 특히 소재 부분에서 정말 좋은 것을 갖다 쓴 좋은 가죽 그 다음에 좋은 오디오 또 좋은 옵션
호화스러운 옵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쓴 정말 쌍용에서 야 고급이란 뭔가 우리가 고급이 뭔지 보여줄게 뭐 이렇게 만든 듯한 그런 차입니다. 그리고 이 VIP 트림은 뭐 구체적으로 아주 뭐 구체적인 옵션을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뒷좌석 옵션을 좀 보강해놓은 트림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요. 2만 킬로대, 야. 근데 처음엔 단종된 차를 2,700만 원씩 주고 구매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호불호는 있을 것 같아. 앞차는 왜 깜빡이를 계속 놓고 가? 제가 다른 차 같으면 자신있게 추월하겠는데 이 차는 지금 가스경차니까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추월하다가 피곤해져요. 철로 가면 되는데 왜 이쪽으로 안내를 하지? 저로 가야 되겠다. 내비가 이거 엉뚱한 데를 안내해주네. 차도 막히는구만. 네,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지네요. 네, 뭐 아무튼 차를 타보면 야 이거 고급지다. 사실 어떤 면에서 S클래스보다 더 고급스러운 호화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특히나 옵션 부분에서는 그렇고 적어도 제 귀에는 오디오는 S클래스보다 더 좋더라고요. 진짜 오디오는 좋아.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뭔가 타보면은 이렇게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에이 뭐 현기차는 현대차는 날려서 못해. 처음에는 차가 깔려가지고 그게 차 고급차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오너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특히 고속주행에서의 차분함은 현대 혹은 제네시스 차들과는 조금 차별화가 돼 있죠. 뭐 그게 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간에 다르긴 다릅니다. 그래서 뭐 처음엔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이유로 선택하시는지는 아주 잘은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아 그런 부분일 수 있겠구나 라는 부분에서 공감은 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처음에는 고르지는 않겠지만요. 제 기준에서는 차가 너무 답답해서 뭐 운전을 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차가 굉장히 답답하더라고요. 여기가 불모산 터널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전에 처음 생겼을 때 금요일만 되면 차들 모여가지고 롤링이라고 하죠. 롤링하고 롤링 레이스 누가 빠른가. 아 진짜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뭐 요즘에야 이제 길에서 이제 그렇게 막 조지고 다니는 그런 문화는 없어졌죠. 심지어 뭐 3050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 트랙 서킷을 좀 여기 좀 가까운 데 하나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동차를 이제 모터 스포츠를 좀 즐길 수 있는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을 좀 만들어주면 아주 큰 트랙이 아니더라도 좀 자주 이용하고 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발전에 좀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여기 이제 내려가면 수소 충전소가 있고 여기서는 수소를 생산하기도 하죠. 성주 충전소라고. 아무튼 제 기준에서는 야 출력이 그때 CW700을 타봤을 때 야 출력이 진짜 미니멈 진짜 최소 50마력 정도만 더 올랐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일상 주행을 할 때도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추월할 때 이렇게 갈 때는 크루징 할 때는 괜찮은데 추월할 때 와 많이 답답했습니다. 흡사히 가스 스파크를 타고 있는 듯한 느낌?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나의 의도대로 가속하기가 좀 버거운 그런 상황이 쉽게 맞닿을 수 있는 그런 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의 공차에 비해, 공차 중량에 비해서. 아무튼 지금 입추가 좀 지났는데 정말 미칠 듯이 더운 그런 날씨는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비가 오고 나니까 확실히 좀 살 것 같네요. 지금은 한 28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날씨가. 이렇게 긴 오르막에서는 차가 축축 처지죠. 그래도 뭐 타고 다닐 만 합니다. 2차로로 화물차들하고 같이 섞여 다니면 되니까. 아 참, 오늘 그 판매자분께서 오늘부터 휴가를 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일이니까 이번 주 주말까지.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시는데 아 이번 주 일요일 날 오시는데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제주도로 가거든요. 그래서 물어봤죠. 혹시 차는 못 봅니까? 라고 하니까 차는 볼 수 있다. 단 오늘 출고는 안 된다. 일요일까지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고객님하고 상의를 하고 차는 오늘 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보고 마음에 들면 계약해놓고 혹은 계약하지 않더라도 아니 계약은 해놔야 되겠다. 계약해놓고 다음 주에 출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가네. 일단 제 눈에는 저 등급별로 그 외관에서는 차이를 모르겠던데 뭐 500이나 뭐 600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트림별로 뭐 외관에 뭐 어떤 다른 점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저를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대부분의 분들이 그러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날씨가 이런 날씨가 차 보기는 제일 좋은 날씨입니다. 뭐 지금 약간 빗방울 흩날리지만 차를 타고 하니까 이 정도고 차 보기는 이런 날씨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뭐 지금 날씨가 뭐 크게 의미가 없는 게 저희가 실내 매장이거든요. 사장님께서 밖으로는 나가지 마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안에서 보기 때문에 뭐 날씨가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너무 온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 오거든요. 저기서 빠졌어야 되는 것 같은데. 아 환장하겠네. 이 내비 내가 잘못 찍었나? 아 그 내비가 좀 이상하네요. 환장하겠다 환장하겠어. 아 생각도 못했네. 이상하다. 사실 내비를 안 켜고 가도 되는데
아, 내비 똑바로 찍었는데. 아, 왜 밖으로 빠지라고 안내를 안 했지? 제가 못 봤나? 아, 아무튼. 길치, 길치. 제가 바보죠. 아, 똥멍숭이. 뭐 어쩔 수 없고, 돌아가는 거죠. 한 10km는 더 왔습니다, 지금. 아이, 바보. 여기서 빠져가지고, 다시 돌아서 올라오라고 하네요. 지금 이대로 쭉 가면 통영 나오거든요. 뭐야, 여기 비가 오네. 귀산터널. 아, 진짜 바보 같다, 그죠? 여기 내리면 조선소가 있는데. 어떻게 내리는 건가? 여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회차가 있더라고, 회차로. 진짜 바보네요. 아,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을 수 있을까? 통영 고성. 야, 고성에 한번 가고 싶다. 고성에 이제 이런 날씨에 고성에 드라이브 하기 좋은데. 비가 제법 오네요, 여기는. 아, 저기서 바로 돌게 되어 있군요. 회전교차로가 있나 보네. 네, 이쪽으로 쭉 가면 조선소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다시 올라갑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여기가 고속도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까 톨게이트에서 요금을 내고 그냥 여기까지는 자동차 전용 도로예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네. 남해안대로. 고속도로가 아니네요, 참, 여기가. 가다가 보면은, 저기, 뭐야, 저기, 저기, 다리. 아, 저기, 남해안대로인가? 아, 남해안대교? 그 다리가 있거든요. 거기서 요금 한번 내고. 여기는 그냥 지방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생긴 게 고속도로 같이 생겨가지고. 아무튼 뭐 거의 다 가네요. 3.8km, 3.7km 남았습니다. 풀들이 막 풀들이 수북하게 자랐다. 여기는 한번 쳐내야 되겠다. 여기 아스팔트 상태도 별로 안 좋네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이 방면으로는 접근해 본 적이 없었는데 색다르네. 여기는 창원시 성산구입니다. 저도 이 동네는 잘 모릅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 내려가서 이제 교차로에 바로 있거든요. 창원서비스센터
현대자동차 자원서비스센터가 있는데 거기 같이 붙어 있거든요. 다 왔습니다. 여기는 뭐 차들 통행량이 별로 없네. 예, 여기가 현대자동차 자원서비스센터입니다. 저기 신촌. 네, 차고 이제 도착을 했고요. 근데 판매 사장님이 전화를 안 받으시지? 차가 어딘지를 알아야, 여기 층수가 많아가지고 몇 층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차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어딘지를 파악을 하자. 직원분들 자체가 출근을 많이 안 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아직 시간이 10시밖에 안 돼서 그런가? 일단 차가 4층에 있으니까 4층으로 제가 올라가서 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다 직원들 차인 것 같아요. 혹은 뭐 이렇게 상품화하는 차들 있지 않습니까? 상품화 과정에 있는 차들, 그런 차들인 것 같고. 일단 더 올라가서 여기가 꼭대기까지 가면 엄청 9층인가 10층까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하면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일단 외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다 이상 없습니다. 네, 아이들 진동은 무부하 상태에서는 안 들어오고요. 후진 부하를 한번 걸어볼게요. 부하 상태에도 진동량은 적습니다. 마운트는 아직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트립 조정은 여기 스위치에 위치해 있고요. 좀 불편하죠, 이런 부분은. 이런 거 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좀 구식의 느낌이 납니다. 작동은 잘 됩니다. 진단기 확인해 볼게요. 폴트 코드. 네, 다행히 폴트 코드는 없습니다. 전압 정상이고, 각종 수온이라든지, 공연비, 이런 데이터들 다 정상입니다. 진단기상 특이점은 없습니다. 네, 다만 에어컨이 정상보다 약하게 나옵니다. 점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전 안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티리온 기어 자체는 괜찮아요. 차의 진동 수준도 양호하고. 아, 별로 아니다. 위로 올라가면 돼요. 회전 반경은 생각보다 좀 짧습니다. 차는 양호하네. 높이가 약간 사고가 한 층만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스티어링 휠이 진짜 크네요, 이 차. 아시오,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밖에 못하지만 주행 컨디션 자체는 2만 킬로의 컨디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차가 좀 전반적으로 약간 좀 약간 구식의 느낌이 나네요, 전체적으로. 다만 장점은 이 에어쇼크의 감각들이 세련된 건 아니지만 에어쇼크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건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복귀합니다. 좀 조용하네요, 전반적으로. 단지가. 하긴 뭐 그게 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게, 이런 단지는 지나가다가 뭐 시내, 그러니까 완전 시내라서 지나갔다가 막 들러가지고 막 차를 본다든지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 당직자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당직자분들이 안내를 하고 뭐 필요에 따라서는 차랑 출고를 계약하고 출고를 하는 게 뭐야, 이쪽으로 가는 거 맞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가 오네요. 아무튼 오늘 비교적 뭐 저기 잘 봤어요. 비교적 잘 봤고 저의 페이스대로 어떤 방해받지 않으면서 잘 봤습니다. 글쎄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매하기는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가격을 기준을 했을 때. 가격을 기준을 안 하면 저 차는 중고차의 관점에서 뭐 구매해도 돼요. 특별한 큰 이상은 없는 차니까. 게다가 주행거리도 짧고. 근데 가격 3천만 원을 반올림하면 뭐 3천만 원에 가까운 차니까. 그런 걸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누유가 있죠. 상부 가스켓 누유 있고, 그 다음에 올팬도 누유가 있어요. 거울 넣어서 봤을 때는 긴가민가 했는데 밑에서 엎드려서 들어가서 보니까 확실히 보입니다. 누유가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엔진오일 그 팬 밑에 그 구조물에 떨어져 있는 오일의 양이 생각보다 많고 또 그 시기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 차는
일단 뭐 그거야 뭐 보증보험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저 정도 누르면 보증보험이 당연히 되어야 되죠. 글쎄요. 이거 부분은 가치관에 따라 다른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본입. 그 다음에 운전석 뒤펜다. 앞뒤 범버. 앞뒤 범버야 뭐 그럴 수 있다 치고. 어쨌거나 확실한 거는 봄처리로 수리한 건 아니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본입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수리된 부분이 좀 아쉽다. 물론 모르시는 분이 보면 평생 모르고 계실 수도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거 저런 거를 따져보면 차가 특히나 저 차가 요즘 시세가 막 진짜 지하 멘트를 뚫고 나갈 기세로 떨어져 있는데 이 가격을 주고 사는 게 맞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이 지금 약해요. 에어컨 저 부분은 콘덴서가 문제든지 컴프레셔가 문제든지 냉매 라인에 어디 누설이 있든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의를 하면 큰 틀에서 연식 대비는 상태가 좋고 가격 대비는 상태가 아쉬워요. 저 정도 상태면 지난번에 대구 M월드에서 봤던 그 정도의 차의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때 차는 완전 완벽했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상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 실내 군데군데 먼지 이런 부분도 좀 세차를 하면 되긴 되지만 첫 인상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첫 대면?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차는 가격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면 왜냐하면 저 2,700만 원이면 G80 정도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주행거리는 좀 다르겠지만 글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같은 연식의 쿠스가 상품성 경쟁력 부분은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긴 하고 다만 저 차가 이제 에어쇼크이 있는 플래그십 모델이라고 봤을 때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뭐 작동을 딱히 뭐 안 하는 건 없어. 안마 시트도 잘 되고 뭐 뒤에 버튼도 잘 되고 뭐 그런 부분에 이상은 없었기 때문에 뭐 아쉬운 부분을 내가 채워나가겠다 내가 수용하고 채워나가겠다고 하면 뭐 그거야 뭐 구매자의 판단이니까요. 저의 생각은 좀 비싼 게 아닌가. 2000, 저 가격이면 다른 대안이 많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저의 생각이, 뭐, 저의 생각일 뿐이겠지만, 저의 의견은 반대 의견을 드리고, 같은 예산을 봤을 때, 더 경쟁력 있는 차를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다만 나는 꼭 체험회를 타야 되겠다. 아 글쎄요.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여러모로 아쉽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 같으면 어떻게 하겠다. 글쎄요. 그리고 다들 에어쇼크에 대한 굉장히 많은 환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에어쇼크가 좀 처음 들어오는 충격을 조금 부드럽게 잡아주는 역할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 차는 움직이는 어떤 도구이자 물체이잖아요. 근데 그 물리적 한계를 넘을 수 없는데 결국 적응의 문제지 큰 틀에서 승차감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승차감은 저런 차가 이 차보다 승차감이 월등히 넘사벽으로 좋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차들이 좀 더 튀고 뭐 그런 건 있지만 정말 뭐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아, 이 정도는 아니라는 거. 신호등에서 잠깐 정차하면 저렇게 빵빵거리죠. 그래서 글쎄요. 오늘은 사실 저한테는 쉬운 답인데 글쎄요. 이런 차는 구매를 조금 말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렇다고 구매를 한다고 하셔서 반대하기는 힘들고요.
왜냐하면 개인의 선택권이니까.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올 때보다 갈 때가 약간 좀 출력이 더 좋은 느낌이지. 이런 것을 보고 플라시보라고 하는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